자, 오늘 저 보호망이 통화 안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안보험 누구나 한두 개 정도는 가입이 되어 있죠. 근데 안보험 가입하면 거의 진단비로 한 번 받고 끝나는데요. 근데 그런 것보다 요즘에 아무래도 통합 안보험이죠. 암에 대해서 13번, 메리츠 같은 경우는 30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저 보호망 30번 가이드 11번까지는 거의 다 C00서부터 99까지 모든 암에 대해서는 똑같은데 그냥 보장 개수만 많이 늘려놓은 거예요. 근데 통화 암진단비 원발암이 중요하겠지만 전이암도 무시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이가 됐던 출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착지가 중요한 이 전이암 진단비에 대해서 오늘 저 보호망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박 보장. 일단은 통화암 요즘에 한 번만 받고 진단비가 나오는 통화암보험보다는 어떻게 했죠? 아무래도 여러 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통화암 부위마다 13번까지 보장을 받고 통합 전이암 코드 C77서부터 C80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통화암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위에 글씨가 잘렸는데요. 성별 암 발생 자수예요. 성별 암 발생 자수 23년 12월 28일 중화암 등록 본부 출처 내용인데요. 자, 남자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21년보다 폐암이 역시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어쨌든 간에 1위가 폐암, 2위도 역시 위암이에요. 3위가 전립선암이 왔다 갔다 하지만 역시 대장암도 많이 올라가고 간암, 갑상선암, 췌장암, 신장암, 담낭암, 방광암이 거의 교차하고 있습니다. 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 유방암이 1위다. 2위가 역시 갑상선암, 3위가 남성처럼 대장암, 폐암, 위암, 췌장암, 간암, 자궁체부암, 담낭암. 그런데 이 폐암이 담배 핀다고 폐암이 걸린 게 아니고요. 향수나 여러 가지 호르몬 때문에 폐암이나 전이가 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기 때문에 폐암에 진단받을 확률도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암 환자 10명 중에 1명은 2차 암, 특히 원발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방암, 요즘에 우리가 유병자보험 가입할 때 전이암이 아닌 원발암을 가입했으면 10명 중에 1명밖에 보장을 못 받다 보니까 거의 보상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암 생존자 동의 연령 일반인보다 2차 암 발병 확률이 최대 4배가 더 높아요. 처음에 위암이 걸린 사람들은 대장암이 1.5배, 유방암은 2배 정도 높게 걸리고 특히 간암이 걸린 사람들은 식도암이 2배고 위대장암이 1.2배에서 1.4배, 난소암이 3-4배 정도. 역시 간암에 걸리면 난소암이 걸릴 확률이 3-4배다. 매우 높다는 거죠. 자, 대장암이 걸릴 확률은 대장암에 걸리면 그 다음이 위암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암이나 아니면은 자궁,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1.5배에서 3배 정도. 역시 갑상선암도 걸릴 확률이 3배 정도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폐암이에요. 위암은 1.4배, 대장암은 1.3배, 갑상선암은 2배에서 4배 정도 폐암이 걸릴 확률이 매우 높고요. 마지막은 유방암인데요. 유방암에 걸리면 위, 대장, 자궁,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최대 2.5배, 갑상선암은 3배 정도 높게 진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통화암, 오늘은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고 여성분들이 주로 가입하는 여성 에치손보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주요 여성암 담보는요, 유방암 역시 여성분들 부동의 1위죠. 자궁암, 난소암, 여성 생식기암, 이 4개 그룹으로 보장받을 확률이 있고요. 나머지는 소화기암, 입술, 구강, 인두, 호흡기, 뼈, 관절, 악성색종, 비뇨기암, 눈, 뇌, 중추신경, 림프, 조혈 관련 특정암. 지금 이거는 옛날 자료인데요. 13개까지 늘어났죠. 11에는 폐암, 그 다음에 13번째는 지금 대장암. 대장암과 폐암이 같이 늘어와서 13번까지 보장을 받고 있어요. 타사 주요 여성암은요, A사는 유방암, 자궁 관련 난소암이고 B라는 회사는 유방암이나 자궁 경부, 자궁 체부암, 난소 특정 생식기암인데요.
일단은 에치손보사 같은 경우는 13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네, 여선통합 일단은 15세부터 89세까지 가입이 되고 보장 최강이에요. 타사보다 일반암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13번까지 보장을 됩니다. 그래서 폐암과 그 다음에 어디죠? 대장암까지 13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형 5년 고지형이나 6형 10년 2번 수술 고지형은 타사 대비 매우 매우 저렴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좋다고 하는 건 보장 범위도 넓고 13번 대장암 폐암도 늘어났고요. 거기다가 보험료도 저렴해야 돼요. 그렇지만 매우 큰 장점이 있잖아요. 일반 암은 지금 1000만원 넣었을 때 9500원 보장이 돼요. 하지만 13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 1700원밖에 안 해요. 보험료가 거의 12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13번까지 보장을 받는 게 좋겠어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역시 뭐니뭐니 해도 통합암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는 거죠. 자, 암환자의 90%는 전이암으로 사망해요. 그래서 원발암은 처음에 진단받지만 10%채밖에 안 돼요. 90%는 2차암에 대해서 전이암 진단 C77, 78, 79, 80 이런 거에 대해서 진단받고 전이암으로 사망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자, 신규 암환자의 약 50%는 전이암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원발암은 44%, 하지만 거기에 절반은 2차암은 전이암. 그래서 C77서부터 C80까지 전이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성통합보험에 15세부터 80세까지 여성통합 여러가지 코드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전이암이에요. 원발과 무관하고 전이된 코드로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던 모든 통합보험이나 모든 일단은 전이암은 처음에 전이암 걸렸을 때 보장을 받는 게 아니고 처음에 전이가 되기 전에 최초의 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최초암이 소외감이다, 갑기경제다, 전이가 돼도 갑기경제로 20%만 해주고 그 다음에 암보험 가입하기 전에 내가 원발암 걸렸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표준체나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했어요. 이게 전이가 됐으면 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원발암이 기준이기 때문에 웬만한 보험회사는 보장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손해보험은 어떻게 되었죠? 전이된 부위 도착지 기준이에요. 독자지. 이게 뭐냐면 당사 하나손해보험은 어떻게 나와있냐면 이 약관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성통합 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소화기암, 전이암 여러가지가 있죠. 이걸로 인해서 각각 최초 1회 안으로 아래의 금액을 여성통합 전이암으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전이암 진단비, 간이나 뇌 각각 전이가 되면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타사는 독소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 예를 들어서 C34 기관지 및 폐악성신생물로 물이 뇌로 전이돼서 C79예요. 전이가 됐어요. 뇌의 2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되고 추가로 간이 전이되고 C78.7 간 및 간내 담관의 2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 C34 기관지 폐의 악성신생물의 원발로 하여 전이된 암으로 분류하며 폐의 전이암 보장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 뜻이 뭐냐면 담보는 전이암, 보상은 원발암 기준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웬만한 보험회사들이 전이가 되거나 재발이 되면 처음에 출발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서 전이가 됐냐, 그 출발지로 보장을 냈지만 한화손해보험은 출발지가 아닌 지금 현재 전이된 도착지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전이 V코드로 보장되는 전이암 진단비예요. 자, 한화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여성통합보험 13가지에 대해서 보장이 되고 여성통합보험 전이암도 여러 가지로, 그래서 원발 부위는 13번이고 전이 부위는 8번, 원발암과 무관하게 도착지 기준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하지만 타사 같은 경우도 원발과 전이암이 있지만
원바람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이함이 현재 전이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도착지로 준비하시는 것을 저 보호망이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